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하반기 기업은행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무기술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 지원동기 포부, 경쟁력, 창의력, 감동, 행복 항목 순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무기술서와 관련해서는 합격 직무 관련 기술서를 보면서 직무기술서의 작성 기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걸 장기 경험과 단기 경험으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서술의 방식은 자기소개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작성법, 일반과 디지털로 나누어서 합격 사례를 통해서 직접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합격 기술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도록 17년도와 18년도 합격 기술서들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자, 직무기술서는 자기소개서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가요? 직무기술서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팩트를 나열하시면 돼요. 신문으로 치면 기사 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기업이 여러분께 여러분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 가치관 등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께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설과 같이 쓰여져야겠죠. 의견이 많이 쓰여져야겠고. 자, 그래서 어쨌든 자소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직무기술서는 팩트 위주로 마치 기사처럼 작성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장기 경험과 단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마다. 그러면은 그 장기 경험과 단기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서술이 또 바뀌어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직무기술서 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기업은행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과 디지털로 나누어서 홈페이지에서 채용정보란에서 직무기술서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인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일반의 경우에는 고객을 창출, 상담, 제안협상, 관리, 거래약정 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이런 내용들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IT 시스템 관리, IT 기술 지원, IT 프로젝트 관리, 이런 것들이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 디지털 둘 다 합격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안내를 드릴 텐데, 디지털 직군 분들이 상당히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하시고, 또 은행권과 관련이 없는 인생을 많이 살아오셔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디지털 직군 분들에 대한 예를 먼저 드리고 이후에 일반 직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상반기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 합격하신 분의 그 자소서를 발췌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이분은 지금 은행원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유동인구 카운터를 개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아까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기사처럼 팩트 위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로 프로젝트, 단기 경험은 그냥 위에서 기업은행이 시킨 대로 조직, 활동, 주요 결과를 쭉쭉쭉 팩트 위주로 나열을 하시면 돼요. 따라가 보면 어떤 조직이었냐면,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시장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장의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유동인구 카운터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조직이었고, 그에 대한 활동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확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당시 온라인 조사만으로는 표본조사의 한계를 느껴서 시장 상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축적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땡땡 적외선 센서 및 세그멘트 버저 전원 버튼 등의 주변 장치들을 연결했습니다. 자, 이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주요 결과로 그래서 카운터의 완성으로 기간, 시간 단위의 유동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시장 상인들이 요일별 방문 고객 비중과 나이대를 정확하게 분석함에 따라서 판매 상품의 재고량을 조절하고 영업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요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용 데이터와 비전용 데이터는 최근에는 전용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전용 데이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역시 그래요. 전용 데이터는 뭐냐면 어떤 강좌가 있다면 그 강좌의 커리큘럼, 수강시간 이런 건 전용 데이터예요. 비전용 데이터는 친구의 이야기. 야, 탑뱅커의 강의가 좋다더라. 야, 탑뱅커의 강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다더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수치화되지 않는 이야기들 있죠. 가령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합격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합격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정형화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느끼시는 그 도움의 정도는 또 다를 거예요. 이런 게 비정형 데이터예요. 사람들이 카톡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뭐 어떤 자동차는 어떤 면이 좋다더라, 아니 어떤 자동차는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좋다더라, 이런 건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자소서를 수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한 기술 내용들을 일단은 기술을 해주고 그것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넣었고, 그래서 주요 결과로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동인구 파악이 가능해지게 되어서 전략이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건 결국 여기서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데이터와 그 다음 이건 사물인터넷에 대한 내용이죠. 이 사물인터넷에 대한 내용과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합해져서 상권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기소개서, 합격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께 참고하고 뵙기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단기의 경험은 서술이 되었는지, 조직 활동 주요 결과가 마치 기사처럼 어떻게 서술이 되었는지를 보시라고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를 작성한 디지털 직군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자소서 1번 항목 지원 동기 후보를 작성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직무 관련 경험을 작성한 걸 바탕으로 또 후보 지원 동기와 연결해서 작성을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최근에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도 어렵고요, 은행들이 대부분의 수익 창출이 쉬운 부동산 시장의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원을 이제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타 부동산 시장으로 가버리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사는 여러분들도 다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에 생산적 금융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생산적 금융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부동산처럼 성장성이 낮은 분야 말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분야 말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게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에요.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건 포용적 금융에 더 가깝기는 하겠네요. 어쨌든 일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디지털 직군 혹은 일반직 직군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 포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바꿔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직군에 지원하세요. 그리고 디지털 직군에 지원하시면서 방금처럼 내가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이런 경험이 있고 또 핀테크와 관련한 이런 경험이 있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까지 쌓아본 경험이 있다. 이런 거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에 작성을 했어요. 그럼 그 내용들이 포부로 이어져야죠. 그냥 따뜻한 금융을 만들겠다, 뭐 편의성을 높여가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이 그리고 금융시장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와 은행의 동산금융 활성화, 이건 생산적 금융의 일부 내용인데요.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 동산금융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신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물관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 인프라를 만들어갈 거래요. 자, 이 말이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예전에 부동산은 담보평가하기가 쉽죠? 담보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동산, 예를 들면 명품백 혹은 굴삭기, 중소기업들에서 쓰는 굴삭기 혹은 매우 가치가 높은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동산은 부동산은 안 움직일다, 아니 부해서 부동산이고 동산은 움직일 동, 움직일 수 있어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동산, 굴삭기 담보로 대출해줬는데 그 대출받은 사람이 그 굴삭기 타고 도망가버리면 담보권에 문제가 생기니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됐던 건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 아래서 이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지고 있냐면 땡땡은행에서는 GPS 기반 동산담보 관리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지방의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굴삭기의 GPS를 다닌 거예요. 사물인터넷과 동산이 융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산담보대출을 이제는 해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포부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직무 관련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봤는데 빅데이터 관련 경험, 사물인터넷 관련 이런저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동산담보대출에 사물인터넷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럼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인터넷과 동산담보대출을 융합한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 시스템을 개발해보고 싶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명품백이에요. 근데 명품백이 에르메스백이 있고 루이비통백이 있는데 이 가치가 얼마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있죠. KB 시세라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세, 공통된 시세가 있어요. 그런데 동산은 없어요. 어떤 명품백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된 여신운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 작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지원동기 포부로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여러분이 가늠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까 기업 은행에서 알려준 직무 관련 내용들, 아까 데이터베이스 내용들 있었고 뭐 IT 시스템 개발 내용들 있었고 소프트웨어 내용들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제가 단순히 동산담보대출만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이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부를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동산담보대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혹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물인터넷과 연결해서
동산담보대출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디지털 직군으로서 포부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가 거기에 작성된 내용들 바탕으로 여러분이 포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려봤어요. 그럼 이렇게 포부를 작성했어요.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그 다음 항목인 경쟁력으로는 이제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에 적혀있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많이 배운 것 그리고 배운 걸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신문 기사가 아니라 사설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까지 축적하면서 사물인터넷과 연결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권 분석 시스템을 완성해본 경험이 있는 지원자라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경쟁력은 비정형 데이터 축적 역량, 경쟁력이 나의 경쟁력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이런 센서가 결국 사물인터넷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 굴삭기에 GPS를 달 수 있다는 포부를 이야기하고 그것과 관련된 경쟁력으로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성화될 동산담보대출 분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센서 혹은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고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전문성이라는 게 제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셔야 그게 전문성인 거죠. 자격증을 취득한 게 전문성이 아니라 고객에게 혹은 은행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야 그 안에 전문성이 드러난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만약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또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는 동산담보대출 현황에서 기업은행이 하나은행에 뒤지고 있네요. 그런데 왜 기업은행에서 그 일을 하고 싶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지원 동기가 되겠죠. 자, 이건 지원 동기 이후의 강의 부분에서 혹은 그 첨삭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은 직무기술서 시간인데 큰 흐름을 같이 잡아드리려고 제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담보대출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동산담보대출의 분야들이 논의가 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드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그 안에 있는 기계, 기구들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기업 그 물건이겠죠. 어쩌면 그 공장보다 그 안에 있는 기계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 기구들을 바탕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하청업체가 있어요. 하청업체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죠. 그런데 납품을 정기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 매달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그 수량에 맞춰서 1월은 100개, 2월은 300개 이렇게 불규칙하게 납품을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매번 결제해주면 불편하니 B2B 결제 방식이라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 단위로 얘네에게 모았다가 결제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이 되기 전에 얘는 삼성전자에게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런 걸 채권이라고 해요? 삼성전자가 외상을 한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매출 채권을 바탕으로 한 이 채권도 어쨌든 삼성전자의 돈 받을 권리라면 이게 어쩌면 부동산보다도 더 확실한 담보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출 채권을 바탕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농축산물 요즘 보면
뭐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이 또 소, 돼지, 뭐 사과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동산이기는 하지만 움직이기는 하지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물건들 역시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상어 같은 게 썩을 수 있고 이래서 그 담보권 설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 자금으로 소가 가령 죽을 위험이 있지만 소가 갑자기 우리 농장에서 1년 안에 이 소들이 몰살할 확률은 매우 낮잖아요. 그럼 그 리스크가 그렇게 낮은 분야의 경우에는 1년 안에 소들이 몰살할 확률은 낮으니 단기 자금을 융통해 줄 때 담보로 잡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농축산물도 담보로 잡아서 단기 자금에 그 융통을 하는 데 있어서 동산담보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무 길게 드렸는데,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게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포부랑 경쟁력까지 그 내용들이 이어지게 작성을 해야 좋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셨을 때 이렇게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면 나에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그 안에서 질문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잖아요.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1차는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질문을 했고요, 상반기나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최종에서는 1차에서 작성한 설문지 같은 걸 기반으로 2차 면접은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차 면접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성 면접에 관한 질문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해놓으셔야 면접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 자체도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일반직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반직의 이야기. 자, 일반직의 경우에도 만약에 단기 경험이라면 조직, 활동, 주요 결과를 간략간략하게 서술해 주시기를 바래요. 농협 상호금융부에서 일했던 거. 1. 농협 상호금융부. 첫 번째, 여수신 업무를 했는데 농협에서 6개월간 여수신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담당을 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넘어서 정책금융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이제 내가 이러저러한 역할을 주로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객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내가 해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주요 결과로 영세 농민들의 경우 작물의 가격 변동성 등의 리스크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때문에 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급작스럽게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안타깝게 금융기관의 절차는 상인들의 니즈에 부합할 만큼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역할을 내가 찾아보고 싶다. 그리고 고객관리를 하면 이제 배운 점이 그런 어떤 지방 농민들이 일하는 곳에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한국의 청년들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면서 금융도 외국인을 위한 금융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알게 되었다 라는 것들을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단기 경험의 경우에는 아까 디지털의 이야기에 한 것처럼 조직 활동 결과를 간략간략하게 팩트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기에는 약간의 의견이 섞이기는 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실 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단기면 방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직, 역할, 활동, 주요 결과를 팩트 위주로 기사처럼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장기라면 이렇게 작성하시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운, 그 안에서 경험한 여러가지 직무에 관련된 측면들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래요. 일반직이라면 인턴을 하면서 고객을 창출한 경험도 있을 거고, 고객을 관리한 경험도 있을 거고, 고객을 섭외한 경험도 있을 거고, 제안하고 협상한 경험도 있을 거고, 금융소비자 민원 처리를 도와준 경험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단기면 이런 식으로, 장기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라. 결국은 직무 관련 경험이 얼마나 다양하냐가 이 부분의 평가의 주된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농협에서도 일해보고요. 그 다음 수협에서도 일해보고요. 기업은행에서도 일해보고요. 우리은행에서도 일해봤습니다. 라고 다양한 조직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1년간 기업은행에서 혹은 뭐 땡땡은행에서 뭐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고객응대도 해보고 시세정리도 해보고 재고정리도 해보고 민원상대도 해본 게 나쁘지 않다고요. 그런데 장기로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려면 굉장히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근무하신 분들은 내가 그 안에서 직무 관련 경험이 고객 창출에 대한 경험은 없는지 또 고객 섭외에 대한 경험은 없는지 제안 협상에 대한 경험은 없는지 민원 상대에 대한 경험은 없는지 이것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경험 단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편의점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편의점 안에서 고객 응대를 하고요. 편의점 안에서 다양한 고객을 응대하죠. 그 안에서 분명히 편의점 일을 하면서 어떤 고객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결과가 있을 거고 또 시제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시제를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을 거고 또 영업을 분명히 해봤을 거예요. 편의점 알바라고 해도 원 플러스 원으로 고객님 요상품 가져가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업인 거죠. 또 재고 정리, 많이 팔리는 물건, 내가 주로 공장지대에서 일하면서 담배를 많이 팔았다. 그럼 담배를 많이 팔리는 담배를 재고 관리하면서 주문하고 이런 일들을 해봤을 거잖아요. 그렇게 상품 관리하고 재고 관리하는 일들이 있고 편의점에서도 민원을 상대할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편의점이어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또 편의점에서 어떤 고객들을 편의점 CU앱, GS 앱을 권유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디지털 기기들,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고객을 주거래 고객화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고객 관리 경험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 경험 중에서 기업은행이 바라는 아까 위에서 부분에서 본 내용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 경험을 했다면 인턴 경험을 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 인턴 경험을 하면서 중장년층에게 스마트 뱅킹 전도사 역할을 해줬을 수가 있고요. 또 집단대출 보조를 하면서 내가 계장님을 지원해줬던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요 부분만 한번 보면 집단대출 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감도장 확인 및 등기부등본 발급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갭투자를 하시는 중장년층 고객님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대출을 진행하고 분양을 받는 고객님들을 섭외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의 대출 상품 책자와 지점 담당자의 명함을 배부하였습니다. 6개월간의 인턴 기간 동안 집단 대출 보조를 하며 직접 이렇게 홍보해서 여신서류 검토 경험은 물론 분양시장의 분양권 가격이 직접 변하는 과정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무 관련 경험을 서술해주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에 만약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다양한 내용을 썼지만 그 중에 요 내용 가지고만 연결해서 포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집단대출 보조를 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포부를 이야기한다면 주택연금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주택연금 활성화. 주택연금이라는 게 뭔가요? 원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고객이 1억 대출받으면 1억을 일시금으로 고객 통장에 넣어주죠. 이게 주택담보대출의 기본 형태예요. 그런데 주택연금 혹은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리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상품은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월급처럼 혹은 연금처럼 다달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매달 100만원씩 20년간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장년층 고령층들이 소득이 끊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집에 거주는 하면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은퇴해서 돈은 못 버는데 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다 집 샀어요. 그래서 한국은 중장년층이 부동산 하나 가진 게 다예요. 혹은 두 개 가진 게 다예요. 그럼 그걸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면서 연금처럼 매달 그 집의 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 안 하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다가 여생을 마무리하고 집이 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 다 그 소진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품이 주택연금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택연금이라는 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안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신문에서 맨날 오른다 내린다, 연초에는 폭락한다, 공급 물량 많아서 폭락한다, 뭐 최대의 공급 물량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는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변동성이 급격합니까? 이런 변동성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금융인으로서 해결을 해 주셔야죠. 해결을 해 나가셔야죠. 그게 여러분의 포부가 되어 주셔야죠. 어쨌든 주택 가격이 변동하는 큰 요인은 가계의 소득 감소,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샀는데 DTI LTV 최대로 해서 만약에 6천만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리가 상승을 하네요. 그러면 내가 그 집을, 금리가 상승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대출받아서 그 집을 샀으니 이자 부담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공급 물량의 증가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내가 금리 인상이 안 되더라도, 혹은 금리 인상이 되면 더더욱 가계에서 소득을 벌어들인 걸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소득이 감소하면 이자를 못 내게 되니 가계 소득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죠. 또 주택 공급량 증가, 만약에 노년층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매물로 시장에 빠르게 그 매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고령층들이 주택연금을 활용을 못하면 당장 써야 되는 돈이 필요하죠. 자녀 결혼시켜야 되고 또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해서 주택을 팔고 전셋집, 월세집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런데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주택공급량이 갑자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일을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의 이자 부담의 급증으로 인해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이 증가되거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또 금리 이자 부담이 가중돼서 공급 물량이 증가하거나 중장년층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시장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는 일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매우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금융인으로서의 포부로서 내가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일반 직군으로서 고령층에게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은행에도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의 노후 생활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포부로 주택연금 활성화를 이야기하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부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일반직으로서도 아까 이야기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금 이야기한 주택연금 활성화, 또 그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해나갈 건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원동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산담보대출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는데 나만 이야기하면 나는 창조적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내가 동산담보대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창조적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소서에는 방금처럼 구체적으로
은행이 원하는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포부를 작성할 때 추상적으로 작성하면 절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혹시 통과할 수 있어요. 필기도 통과할 수 있어요. 면접 가서 문제가 될 거예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걸 위해서 뭘 준비했냐라고 물어보면 따뜻함을 준비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최상의 서비스를 준비해왔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고객 행복이 느껴지고 창조적 열정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자소서와 기술서의 차이. 자소서가 사설이라면 기술서는 기사다. 자소서는 팩트와 생각, 의견을 담는다면 기술서에는 팩트 전달에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기술서는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늦잠 잤다, 학교 갔다, 수업 못 들었다, 밥 먹었다, 오후 소개팅 나갔다. 이게 내가 오늘 있던 일을 기술하는 거라면, 내가 오늘 있던 일을 가지고 자소서를 쓴다면, 내가 오늘 늦잠을 잤는데 그래서 늦잠을 자서 집에서 10분 늦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학교에 가는 그 등교 버스를 10분 늦게 나가게 됐더니 놓치게 되었다. 그래서 수업에 늦게 참여하게 되었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결국 수업이 끝나고 친구의 필기를 베꼈어야 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아침에 10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자소서인 거고, 늦잠 잤다, 학교 갔다, 수업 못 들었다, 밥 먹었다, 오후에 소개팅 나갔다는 기술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늦게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침에 10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서 오후에 소개팅이 있었는데 그 소개팅에는 내가 10분을 일찍 나갔다. 그랬더니 소개팅에 대한 그 전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면서 나의 이상형과 오랜 시간 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 애프터 약속까지 잡게 되었다. 오늘 나는 하루 동안 10분이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자소서는 나의 생각, 의견을 작성하는 거고 기술서는 팩트를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이 이후에서는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 합격분 17년도와 18년도분을 넣어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포부와 지원 동기 항목 작성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포부 지원 동기 작성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에도 어떤 일정 트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UI, UX의 개선 방향을 많이 논했다면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 사물 인터넷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어요. 해당 디지털 직무에서. 자, 그리고 포부만 보더라도 방금 여러 가지 포부를 예시를 드렸는데 포부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영어 공부를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B라는 사람은 외국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휘력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한 달간은 매일 100단어씩 3000단어를 한 달 동안 외우면서 어휘력 향상에 집중을 하고, 두 달째부터는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LC 공부를 미드를 보면서 이러저러하게 매일 미드 한 편씩 보면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엔 RC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3개월 후에 영어 성적을 평가하면 누가 높을까요? B라는 사람이 높겠죠. 왜? 구체적이었으니까. 계획이 구체적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험 보실 때 목표 세우고 구체적 계획 세우는 사람이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포부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은행들이 원하는 방향의 포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려 할 때 모바일 앱이 처음 나오려고 할 때 그때는 모바일 이야기 UI, UX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했다고요. 어떻게 플랫폼을 개선해 나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물론 그 이야기 늦지 않아요. 그런데 한 발 앞서가야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모바일 플랫폼 이야기를 하면 다른 지원자들이 안 할 때 내가 하면 내가 차별화되고 내가 은행 가는 것처럼 그게 창조적 열정인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창조적 열정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은행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창조적 열정이 되는 거고 미래를 내다보는 인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미래의 고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인재가 되니 여러분이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에 부합해서 입행을 하시겠죠.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건 KPI라는 부분과 관련이 되는데 KPI라는 건 은행의 성적표를 말하는 거고 그 은행의 성적표들은 멈춰있는 게 아니라 매번 바뀌어 나가요. 방금 이야기 드린 디지털 부분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고 그 다음에는 앱 서비스 활성화 이런 게 늘어가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여신을 실행하는 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게 또 KPI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KPI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은행의 성적표는 바뀌어 나간다. 뭘 반영해서?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제 곧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때문에 곧이 아니라 이미 서민금융 활성화 또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보증서 담보대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미 KPI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트렌드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신다면 더 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미래의 데이터베이스 사물인터넷이 중요해져서 그 인재들을 찾는다는데 내가 그 방향으로 자소서를 작성해야지 따뜻한 금융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최상의 서비스로 작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의 단점을 이야기하자. 근데 요건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까 동산담보대출에서 하나은행이 1등, 기업은행이 2등이었어요. 그러면 기업은행이 2등이라는 단점과 함께 포부를 이야기. 기업은행이 지금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1위여야 되는데 2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앞으로 기업은행을 1위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당 은행의 단점을 같이 이야기하면 해당 은행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모두 다 반영하자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포부를 작성하시면서 그냥 막 작성하시지 말고 금융권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KPI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라. 직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라. 그게 여러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길이다. 창의력을 보여주는 길이다. 그 다음 은행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포부를 이야기하면 해당 은행의 관심도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면접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자. 지원 동기랑 포부를 함부로 작성하면 그럼 신한은행 가지, 그럼 우리은행 가지, 그럼 농협 가지 이런 이야기 나오면 답변하기 어려워하시잖아요. 물론 답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생각할 건 아니고 그러한 질문은 애초에 차단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그런 질문은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은데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본인을 드러내고 본인이 면접관에게 나를 보여주고 공격하는 기회를 주는 거라면 아니 그럼 기업은행 신한은행 가지 왜 기업은행 올라 그래요? 이런 질문은 그 사람이 잘 답변해야 본전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답변해야 본전인 질문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답변자라면 플러스 되는 질문을 받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답변해봤자 본전인 질문은 차단해야 돼요. 자소서를 잘 씀으로써. 자, 그래서 잔소리가 길었는데 이 네 가지를 작성하, 생각하시면서
호부 지원 동기 항목을 작성을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이게 합격 기술서들이 너무 그 여러분께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넣다 보니까 좀 분량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참고를 제가 힘들게 힘들게 넣은 거니까 참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각 항목별로 17년도, 18년도 항목별 합격 자기소개들을 첨부했으니까 항목별로 해당 강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번 기업은행 2018년도 하반기 실전반의 특징은 합격 자기소개에 기반했다 그 다음 면접까지 바라보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근데 최종은 자소서 기반이 아닐 수 있다 아까 이야기 드렸고 1차는 자소서 기반일 거다 3. 개인별 맞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첨삭을 하면서 제가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력을 받아서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로 최대한 함께 고민을 해드려요 그게 그 지원자를 차별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별로 맞추어서 진행을 할 거다 그 다음 이제 디지털 직군 분들도 세부 내용을 지도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으니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또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면접에 와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보니 제 지원 동기 포부 기타 등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때 또 해결을 해나갈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소서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맞춰 가시기를 바래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첨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이런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접해보실 수 있으니 구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행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번 직무기술서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작성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